잠깐만, 피네보다 다이어트 제품이. 여보세요, 지금 피네 시간이라고요. 그거 다이어트는 곧 해드린다니까. 안녕하세요. 나도 손은 들게요. 오늘은 우리 예쁜 오혜민과 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날씨가 봄 같지 않니? 오늘 14도? 14도였어? 네, 네, 14도까지 올라왔어. 어쩐지 어쩐지 내가 바깥에 서 있는데도 그렇게 춥지는 않더라고요. 네. 옷을 너무 두껍게 입고 나왔나? 막 이런 착각을 할 정도로. 나는 사실 명절이면은 맨날 보는 뉴스가 그 교통사고. 그러니까 이게 블랙아이스 같은 게 있고 이번에 되게 추웠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운전하는데 이유를 알 수 없게 같은 장소에서 막 계속 나는 거야.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누가 오셨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 왔어요. 네. How are you? 네. I'm fine입니까? 네. 네, fine. Thank you. And you? 뷰플라님께서 왜 이렇게 날씬하세요? 아, 네. 제가 4.5kg 빠졌어요. 어떻게 빠졌어요? 식사를. 아, 식사 소식하시고. 그러니까 생활식이 절식은 했지. 약간 다이어트 제품을 두 끼 먹고 점심은 마음대로 먹고 4.5kg 뺐습니다. 조금 있다가 2kg만 더 빼면은 아, 목표가. 목표. 여러분들께 더 빠지면은 제가 서서 제 허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마. 아, 보여줄 만해. 크롭 더 빠지면. 아, 이렇게 짧은 턱을 입고 딱 입고. 뭐 그렇게 안 빠지시더니 그렇게 빠지시네. 그치? 네. 저도 그거 궁금해요. 그 말 타는 거. 어, 너 그거 꼭 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 강추야. 특히 운동하기 싫은 사람들한테 강추야. 이제 10번 아직 안 한 거 같은데 내가 이렇게 똥오빠로 앉아있는 게 되게 편해. 그러니까 여기 기립근이 쓴 거야. 그러면 이제 내 등허리가 맨날 여기가 이렇게 둥글어가지고 이거 맨날 아 이거 피세요 그랬거든. 근데 굉장히 많이 펴졌고 그분들이 그러다가 석 달만 해보세요. 그거 펴지니까. 우와. 그리고 또 좋은 게 뭔지 알아? 내가 골프를 쳤더니 이쪽 왼쪽 고관절이 되게 많이 아팠어. 저녁 때만 내가 맨날 아 운동을 관둬야 되나 막 이랬는데 그 운동을 한 그날부터 이쪽 고관절이 안 아픈 거야. 내가 물어봤어. 그래서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부터 요 히프까지 고관절이 이제 되게 좋아지고 기립근이 쓰고 자세가 똑바라진다. 왜냐면 말을 딱 이렇게 하고 타야 돼. 그럼 그것도 코어 코어가 너무 되겠죠. 운동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근데 고관절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무릎까지 관절이 좋아진다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안 시키고 다 환자들한테 관절염 3기까지는 전부 다 말을 타라 그런대. 그런데 한국의 의사들은 말을 안 타봤기 때문에 이거를 잘 모른다고. 이 좋아지는 거를 모른다고. 제가 타는 말은 실제 말이 아닙니다요. 그냥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말의 그 싱크로율이 95%야. 그래서 이것만 잘 타면은 나가서 조금만 이제 말과 친해지면은 바로 말을 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댓글이 보니까 400개가 넘어요. 와. 400개가 넘게 우리 앱에다가 쓰셨어. 얼마나 좋으시면. 별 5개짜리가. 그래서 내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우리 앱에 들어가서 설명을 보시라고 그러는 게 제가 말씀으로 드리는 것보다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히 살이 빠지면 젊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꽃사슴 이야기님. 최고의 성형이 살 빼는 거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한번 저희 진짜 성형을 한번 해볼게요. 몸에 칼 안 대고. 나이 들어서 살 빼면 무슨 일 있냐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다이어트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처지지 않고 예쁘게 빠진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지금 피네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들어오시는 분이 그거는 나중에 아니 2kg 빠지시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제가 4.5kg 빠졌어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에 말씀하시고요. 알았습니다. 네. 이너뷰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알겠다고요. 알겠다고요. 제 살 빠진 거예요. 빠진 거 자랑하느라고 지금. 아우. 잠깐만. 피네보다 다이어트 제품이. 여보세요. 지금 피네 시간이라고요. 그거 다이어트는 곧 해드린다니까. 펌프형 말고 다른 디자인을 부탁드린다고요? 80% 이상 쓰거나 펌프 디자인. 네, 맞아요. 그건 제가 지금 그래가지고 저도 짰으면 좋겠어요. 이거 가지고서 완전히 고민을 뒤집어놓고
안 나와요. 헬로모니카님이 열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성분 차이. 성분 차이 전혀 없습니다. 성분 차이는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열감이 날 수 있도록 하는 성분을 조금 덜 넣고 안 넣고의 차이입니다. 이게 이제 열감이 무슨 일을 하면 우리의 세포를 여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건조하신 분에게는요 열감이 조금 없는 게 좋대요. 왜냐면은 이게 확 열리면서 모공이 열리면서 그 안에 수분이 조금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 아주 지성인 분들에게는 열감이 많아서 좀 확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좋고요. 건성인 분들은 이게 이렇게 건조하게 느끼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좀 많이 건조하다 이런 분들은 열감이 좀 적은 걸 선택하시면 좋고요. 나는 아주 열감이 있는 게 좋다. 그리고 여태 써도 괜찮다. 그런 분들은 열감이 있는 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나는 너무 뜨거워요.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그러면 약한 것도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제품이 많지가 않아요. 선생님, 오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온가족 행복하고 복 많이 많이 듬뿍 받으세요. 왜 500개 한정인가요? 우리 조금 비싼 피네크림 펌프 용기는 깔끔하게 사용이 어렵습니다. 전 요즘 피네크림을 로션처럼 손 등 여러 곳에 수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조금 건조한 편인데 고려해서 구매해야겠습니다. 조금 건조한 편이시면은 그 열감이 조금 적은 약으로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은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500개 한정인 게 500개밖에 없어요. 제가 용기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지난달부터 그래서 공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너무 예쁜 용기를 말해요. 근데 이게 다 재활용이 안 되는 거야. 나라도 좀 이렇게 재활용 되는 거를 해서 지구가 좀 오염이 덜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갈등이 심합니다. 제가. 임미수님 저는 열감이 나는데 똑같은 제품 열감 만나는 사람은 피부가 건강해서일까요? 그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똑같은 제품을 보내드리는데도 어떤 분은 뭐가 열감이 있어요 이러는 분이 있고 너무 뜨거워요 이런 분이 있어서 피부가 전부 좀 다 차이가 있구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카타리느님 처음 쓸 때 얼굴이 화끈거렸는데 쓰면 쓸수록 얼굴이 매끄러워지면서 축소가 되면서 턱선이 생겼어요. 늘어진 네. 피부가 탱탱하게 올라갔어요. 네. 신기해요. 네. 이제 다른 크림 못 쓸 것 같아요. 좋은 제품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효과를 제대로 보신 겁니다. 네. 저희 제품은 저 보세요. 얼마나 얼굴이 작아졌어요. 할 말이 없죠. 오감독은 또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파리가 낙상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작년하고 그 올해하고 또 다르다고 1년 차이 내 얼굴 계속 만져보는 거야 여기가 늘어졌던 게 없어졌대 그래서 아니 아빠가 조금 저 다이어트를 해서 좀 말라서 그런 거야 아니래 이게 이렇게 막 눌러보면서 이게 탱글탱글해졌지 그거를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남자애가 좀 예민하네 그래가지고 그 엄마도 달라지고 나도 달라졌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만져보는 거야 또 이제 재밌는 경험은 우리가 이거를 바르시고서 이 그 지저시 없어졌다고 그랬지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불편하거든. 나는 아주 칠수그래. 약도 아니고. 아니 근데 그분들이 거짓말했겠어? 그렇게 그래, 치네. 그러게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라스베가스를 갔단 말이죠. 라스베가스에 이제 아는 지인이 계셔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쪽에 저 목선이나 이 위쪽에 얼굴 쪽에 이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안 보이는 데서 계속 이쪽이라 그러면 지저시 있었대요. 근데 작은 거 막 생기는 지저시였대요. 그런 건 없어지죠. 그 지저시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서 거기에 민감하게 계속 그거를 발랐대요. 그때 진짜로 없어졌. 큰 거는 안 없어졌대. 큰 거는 안 없어지는데. 오래 걸리지. 근데 막 생기는 지저시는 두 개인가가 없어지셨다고 그러는 거야. 자 아까 어떤 분이 8살짜리 아기도 해도 되는지 물어봤는데 이 크림? 네. 약으로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성, 그러니까 약한 거 사실. 약한 걸로. 네. 뭐 지금 이거는 진짜 우리는 무화학, 무알코올, 무색소, 무향신료입니다. 네. 비건 100%입니다. 무알코올이라는 얘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살균 효과를 갖기 위해서 시원한 느낌을 갖기 위해서 화장품에 알코올을 특히 토너 같은 데다. 근데 저번에 우리 한인병 선생님도 화장품 만들 적에 나는 알코올을 못 빼셨는데 어떻게 알코올을 다 빼고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만드시면 진짜 비싸기도 하고 이거 정말 만들기 힘든 거거든요. 셀코에서 나온 방송에서 정말 대단하시다고 알코올 빼고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색소를 전혀 넣지 않습니다. 향 없습니다. 네, 향 전혀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연향이나 화학향이나 또 알레르기 있는 분도 계시고
또 화학향 같은 경우는 내분비 홀몬계가 그 교란을 일으킨답니다. 그래서 정말 화학적인 향은 쓰지 않는 게 좋고 천연향도 또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제주 김숙이님 나가면 나이보다 젊다 소리 자주 들어요. 피네 덕분에. 네네네. 아유 성공하셨어요. 저는 진짜 우리 피네 만들어주신 대표님께 맨날 감사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8만원이고 두 개 사시면 세 개는 22만 5천원, 7만 5천원, 7만 5천원입니다. 비플라님 야매 주변에서 추천해주시는 제품 경표도 걱정 없어서 안심입니다. 특히 여자들은 여성 암의 위험성이 높이는 것을 바르거나 씻을 때 피부로 들어오는 화학물질 경피독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경피독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경피독은요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는 독소입니다. 내가 무엇을 발랐느냐에 따라서 피부가 이걸 흡수해서 독소를 머금게 되는데 경피독은요 절대 빠지지를 않는답니다. 근데 우리가 먹은 독소는 디톡스를 하면은 장을 통해서 빼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몸, 이 피부로 들어가는 독소는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들어오신 분들 연세도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절대 무언가 얼굴에다가 뭘 바르고 머리에다가 뭐를 했을 때 그게 우리 몸으로 흡수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 제품이 아니어도 정말 좋은 제품, 이게 정말 천연인지를 확실하게 보시고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네. 전성분표를 꼭 확인하시고 그 제품으로 네. 구매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굳이 디자인을 안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시겠지만 미국에 가서 화장품이나 이런 걸 보면 다 이 스타일이에요. 아 제가 미국 제품을 보고 이걸 생각한 거거든요. 네, 진짜 다 이런 거예요. 어디를 가도 물론 이제 뭐 명품이라고 하는 그 비싼 화장품들은 정말 막 유리로 돼가지고서 막 예쁘게 만들지만 이렇게 단순한 게 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대한민국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남미님 용기 바꾸지 않아도 좋다고요. 제가 이제 용기 문제를 이걸 왜 바꾸려고 했냐면 저도 이제 써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를 알겠어요. 이렇게 뒤집어도 얘가 그 이게 그 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내려와요. 맞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놔. 뜨들겨 패야 돼. 뜨들겨 패도 사실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열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 하려고 놔둬가지고 이렇게 파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바르고 아 그럼 근데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 것도 사실 제가 너무 미운 거예요. 아까워. 그래서 이거를 불투명으로 하고 색깔을 넣으려고 그랬더니 이거는 다 재활용 안됨이에요. 저의 고민점을 아시겠죠 여러분. 이재정님이 바르는 순서 알려주세요. 타사 제품하고 같이 쓰려면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이재정님 타사 제품은 얼른 다른 가족한테 양보해. 저는 이 제품 먼저 써서 좋아지신 다음에 그 제품을 나중에 쓰셔도 좋다고 생각해. 왜냐면 같이 섞어서 쓰면 이것 때문에 좋은지 얘 때문에 좋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거의 다 저희 제품을 써보신 분들은 이 제품만 써서 금방 자신의 모습이 달라진 거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썼을 때에 그 촉촉해 그것 때문에 화장품들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달라졌다고 사람들이 인정을 했을 때거든요. 네, 촉촉한 건 나 혼자 느끼는 거지만 내가 오래간만에 이 친구를 봤는데 달라졌어. 우리 아들처럼 1년 만에 봤는데 아빠 여기 늘어진 게 없어졌어 그러면서 신기해가지고서 만져보는 게 그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화장품을 사용하는 거는 그것 때문인 거예요. 효과 때문이죠. 네, 효과 때문. 제가 늘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히텍스에서 행사하실 때의 그 얘기 있잖아요. 지나가시다가 딱 멈추셨는데 얼굴 보면 아 저분은 우리 거 발랐구나. 맞아. 얼굴이 딱 달라요. 저희 거 진짜 달라요. 저희가 딱 알아보고서 아 저분 우리 구독자인 것 같은데 하고 속으로 생각해서 저 구독자인데요. 바로 나오세요. 다 재구매 하시는 네. 분들. 그래서 처음 지금 저희 제품을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은 아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거 뒤로 살짝 미루시고 한 달만 써보세요. 좋은 아침님이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오감누님 말씀 듣고 어우 드디어 결정하셨어요. 결국 사서 써야겠다. 피부과 한번 가서 토닝 한번 썼다 치고 하나 사서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급 들어요. 저 얼른 구매하고 올게요. 좋은 아침님. 네. 인생 무상님 읽어주세요. 전에는 스킨 로션 에센스 아이크림 영양크림 많이 발랐는데 지금은 시간 날 때는 패치 붙이고 난 뒤 피네크림 바르고 아침에는 피네크림 하나 바르고 토너 크림 바르고 끝. 네 잘하셨습니다. 네. 화장품의 횟수를 줄이세요. 네. 너무 여러 번 여러 개를 화학적인 거를 많이 바르시는 거 저는 안 권합니다. 네네. 그래서 화학
이런 화장품을 너무 많이 쓰신 분이 더 아까 오감독 말대로 여자들이 더 피부가 안 좋다는 거는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저 이렇게 기미 뭐 이런 게 너무 점도 빼고 막 이렇게 올라와서 그 레이저를 했는데 그 이제 진정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약국에서 디판테놀이라는 그 크림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도 디판테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습 이제 진정 뭐 무슨 발진 나거나 그럴 때 진정시켜 주는 그런 성분인데 패치랑 이거랑 해 가지고 엄청 진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뭐 레이저 뭐 다른 시술을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요런 거를 사용하시면은 이게 금방 피부가 그러니까 홍조가 있으신 분들 금방 진정되거든요. 요번 구정에 제 얼굴 보고 친정 엄마가 살기 편해져서 얼굴 폈다고 좋아하셨어요. 다 피네크림 덕분인데 이제 아이피네 미라클 크림 토너 크림 피네 패치 없으면 안 돼요. 피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꼭 우리 제품 아니어도 이렇게 곱게 늙으신 분들 가끔 뵙잖아요. 저분은 참 고생 안 하셨나 보다 하는 거가 그게 물론 이제 심성에서 잘 사시고 뭐 이러셔서 돈도 있으시고 하셔서 그건 결국은 뭐냐면 관리를 그만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연세가 많으시고 막 80 넘으신 분도 이렇게 보면 옷을 입은 모습이나 얼굴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 저분은 참 곱게 늙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관리를 얼만큼 했느냐. YJK님 이거 쟁여놔도 괜찮은지요 기간?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직 두 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결코 그 전에 다 쓰실 겁니다. 아니 이게 철학은 꼭 일주일이다 보니까 많이 발랐어요.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천연인데 어떻게 방부제 안 넣는데 괜찮나? 오픈하고 나서가 문제죠. 오픈하기 전에는 2년 동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픈하고 손가락으로 막 넣고 쓰고 이럴 적에 6개월 안에 쓰셔야 됩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는 피네 바디하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은 네. 피네 패치니까 네. 필요하신 분들은 네. 또 와주세요. 토너 크림은 용기 바꿉니다. 오늘 열라매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바디할 적에 선물 드려야 되겠구나. 네. 여러분 금요일날 또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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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